2006년도에 미 전역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책이 있습니다. 불평 없이 살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캔자스주 미조리주 캔자스 시티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윌 보엔 목사님이십니다. 왜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해피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갈까? 그 불행의 원인이 바로 불평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의 운동을 벌였는데 보라색 밴드를 온 교인들에게 나누어주고 앞으로 21일 동안 불평 없이 살아보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손목에 보라색 밴드를 차고 있다가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순간에 그 밴드를 즉시 불평을 거치고 그 밴드를 다른 손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불평의 횟수가 점점 줄어지고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도 풀리고 깨어졌던 관계들도 회복되어지고 가정도 교회도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에서 시작된 이 불평 없이 살기 캠페인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 소개되면서 미 전역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오고 이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면서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다 함께 행복하고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제일 먼저 불평하기를 거치라. 불평이 있는 한 사는 것도 일하는 것도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즐겁지도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을 거치지 아니하면 무슨 바이러스와 같이 퍼져서 결국은 공동체 전체를 허물어뜨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진노까지 사게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나 내가 지금 사는 환경에 대해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계속 불평하면 안 돼요. 그 불평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을 해소하고 불평을 거치고 감사할 때 행복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하면 불평 없이 살 수 있을까? 이 불평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행진하여서 이제 바란 광야에 머무르실 때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악한 말로 불평하며 원망하다가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불이 나와 그들을 큰 재앙으로 치심으로 멸절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 백성들이 지금 불평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4절에 보실까요? 본문 4절에 그들 중에 이스라엘 중이죠.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나. 온 이스라엘이 울기까지 하며 불평하는 그 이유가 고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불평하는가 하면 이전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가마솥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살던 그때를 생각하며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들을 원없이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기력이 다하여서 이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먹을 것이 없다고 막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줄이자고 물을 달라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려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통해서 굶주리지 않고 잘 먹고 살고 있으면서 이제는 고기가 없다고 못 살겠다고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불평의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고기 때문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 그 불평을 시작하는 무리가 누구인가를 보세요. 그들 중에, 지금 이스라엘 중이죠.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해. 그 불평의 근원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그 속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이들은 출애굽하여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 출애굽기 13장 38절에 보면 애굽에 살던 수많은 잡족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따라는 나왔지만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그냥 불평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으니까 불평한다고 해도 은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불평을 하여도 나무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불평을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들과 함께 불평하기를 시작하여서 온 종족이 각기 장막에서 불평하며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것은 탐욕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불평의 원인이 뭡니까? 탐욕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사는 곳이 광야인데 매일 먹을 양식이 있고 마실 물이 있으면 되지 무엇을 더 이상 바랄 수 있습니까? 주어진 지금 자기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에서 나온 불평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평하는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는 그 불평이 그칩니까? 아마 고기를 주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장막이 불편하니 못 살겠으니 편안히 그걸 치워달라고 또 불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막을 짓고 옮겨 다니니까 얼마나 그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어요. 어떻게 그 욕심을 다 채워주십니까? 불평은 불만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다 만족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고기를 주면 불평이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버려야 불평도 그치고 자족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지니라. 어떤 사람이 신발이 없다고 막 불평합니다. 신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발도 많지만 자기가 입고 있는 의상에 맞지 않고 유행에 뒤떨어진다고 해서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구두를 사러 가게에 갔는데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또 투덜거리면서 또 다른 가게에 들어가는데 뒤에서 막 흥겨 노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둘러서 보니 두 다리를 잃은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가면서 막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는 두 발이 없어서 아예 신발을 신을 수조차 없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 나는 구두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는 자책감이 들고 부끄러워. 복에 겸 불평이죠. 여러분, 이건 하나의 예지만 오늘 우리가 하는 불평 중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나친 욕심 때문에 복에 겨워서 하는 불평거리가 없지 않은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불평하는가 그 불평거리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옛날과는 달리 너무 부유하게 풍요롭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보다 좀 더 좋은 것,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좀 더 많이 누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만족에서 오는 불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평할 것이 없어요, 사실. 옛날에 가난하고 정말로 배고픈 시절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겁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감사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미국 교회를 빌려보면서 정말 그 인종차별과 서름을 당하고 이것저것을 쫓겨다니며 고생한 그 시절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체 건물을 가지고 막 나와서 예배드리고 눈치 보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이제는 다른 교회들까지 우리가 손을 베풀어서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가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고 도로 찾으시는 하나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불평의 원인을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서 오는 불신앙임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며 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셨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불평하는 그 소리를 모세만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보시고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왜 진노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까지 그르치고 비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만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굽에 살던 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이 광야 바닥에서 주려 죽게 하느냐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공이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온 인도의 온 회중이 여기서 주려 죽게 하느냐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입니다. 이건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은망덕한 자들이 어디십니까? 430년간 바로의 압제 속에서 심한 노예로 고통 중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며불짖으며 우리를 이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기적적으로 애굽의 바로의 산에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는 것입니까? 200만 무리가 강량에 나왔어도 구름과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40년 동안은 먹을 것 주시고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끌어내어 주러 죽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출애굽이 아니에요. 출애굽하여 그들로 광야를 지나게 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 적과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광야 바닥에 끌어내서 죽게 하시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참으면 광야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서 자유롭게 잘 살게 될 그날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지 못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죽이냐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미래에 주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를 알고 앞으로 그들을 위해서 주실 축복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믿었다면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겠습니까? 불평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보면 종종 참 이 고난이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되고 또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며 불평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닐까? 왜 숨기 나를 이 고난에 넘겼어?
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 불평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을 망하도록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후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불평거리가 없으십니다. 자, 모세도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그들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합니다. 11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침을 지게 하시나이까? 14절에 보세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가 죽게 고하옵나니 차라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는 모세의 심정을 100% 이해합니다. 왜 힘들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임을 알고 순종하며 지금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고비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나왔고 백성들의 불평도 원망도 다 참고 견뎌왔는데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으니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불평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그의 심정을 토로하며 지금 하소연한 하나님 내 살려주세요. 도움지지 내 할 수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불평성 그 요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혼자 하지 말고 함께 일할 동력자를 세워가십니다. 16절이죠.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회막에 이르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그들에게 영을 임하게 하여 그들이 너와 함께 뭐예요?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동시자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능력이 충족하여도 주의 일이나 교회를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모세처럼 몸과 마음이 다 탈진하여 쓰러지고 맙니다. 어허, 이제 하나님 내 데려가세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불평이 나오는 것도 뭐예요? 몸과 마음이 너무 탈진하여서 힘에 지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라고 붙여주신 이 사역자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여 나갈 때 주의 영이 더불어 역사하시고 주어진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본문 18절에 보세요. 너희 몸을 거룩케 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 참 하나님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케이 내가 고기 주겠다고 하시고 한 번만 아니고 몇 달? 한 달 동안을 고기를 주어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나와 함께한 백성이 지금 장정만 60만이 되는데 어떻게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주어 먹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속대와 양떼를 다 잡아도 부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명치 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바람을 일으켜서 사방에 있는 메추라기를 모아 보내주어서 고기를 먹게 하시는데 한 번만 아니라 한 달 동안 신물이 나도록 먹게 하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내가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고 불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함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먹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33절에 보시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며 하나님의 역사까지 그르치고 비방하는 그들에게 이제까지 베푸신 은혜도 망각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하는 그들을 하나님께 치시고 멸하십니다. 광야 바닥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 불평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전에는 불평은 건물이 스펄전 목사님이 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면 축복이 연장되고 불행에 감사하면 불평이 끝난다. 감사할 때 우리가 불평하면 할수록 더 불행해지고 감사하면 할수록 행복하면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워보면서 감사함으로 주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하는 자에게 더 넘치는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는 복된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